안녕하세요. 재즈 아티스트 나윤선 씨가 어떤 분일까 무척 궁금했었어요. 너무 반갑습니다. 네, 저도 참 반갑습니다. 재즈를 할 때 스캣? 네네. 예, 그게 있죠. 정확히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. 연주를 하다, 그러니까 노래를 하다 보면, 가사 말고 악기가 나오는 부분에 조금 더 나의 소리를 첨가해 볼 수 있을까, 뭐 그렇게 생각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기 흉내도 한번 얹어보고 제가
멜로디도 만들어보고 뭐 그러다가 스캣을 하게 됐죠. 예. 네, 조금 보여주실 수 있나요? 실례가 안 된다면. 예,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많이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 해보겠습니다. 일단 처음에는 약간 중간 템포로 한번 해볼 거고요. 예. 그 다음에 뭘 해볼까요? 그 다음엔 발라드. 예. 그 다음에 보사노바. 네, 그렇게 예, 세 가지를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. 예.와우. 와우. 제가 혼자 너무 난리를 친 것 같아요. 아니에요. 너무 멋졌어요. 아우, 대단하십니다. 아유, 아유.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. 아우. 네. 울고서
So